이하 이니입니다. 우리 팀 킹을 지켜야 하는 타워 디펜스 레기온 헬. 이번엔 거미 스타트를 한 판인데요. 거미가 은근히 좋은 타워 중 하나거든요. 가격이 비싼 만큼 확실한 성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타워인데 제가 초반에 약간 무리했는데도 거미라서 바로 복구했던 한 판이네요. 거미 은근히 좋단 말이야. 자 그럼 레기온의 출발! 일단은 지금 다음 거 보자. 일단 1라운드 패 어떻습니까? 패 미쳤죠? 패 좋죠? 너무 좋죠? 엘리트 아처의 거미예요. 엘리트 아처의 거미 너무 좋은 패고 거미로 초반에 그냥 빠르게 럼 타는 것도 괜찮아요. 엘리트 아처 괜찮은데 초반에 거미로 안정적으로 갑시다. 위습 3개 타고요. 줌 올리고요. 거미 넣고 나중에 이제 엘리트 아처로 설계를 해줄 겁니다. 엘리트 아처 좋고요. 이따 다른 분들 패 좀 볼게요. 저희 팀 엔트 아 진짜 선택할 게 없었다. 주황령도 오크 워리어. 일단은 초반에 다 좋지 않은데요. 1라운드 허밋 가자는 콜 때릴게요. 허밋 가서 일단 상황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허밋 들어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1라운드 좀 어설프게 들어가면 욕심부리면은 허밋으로 혼내줄 수 있기 때문에 허밋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거미 엄청 뒤에다 배치했죠. 이 뒤에다 배치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지. 일단 뒤에다 배치를 거미는 이제 할 때 웬만 뒤에다 배치하시는 게 진짜 좋아요. 거미 같은 경우는 여기다 배치를 해주면은 이렇게 공격 올 때 얘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인공지능이 여기 해가지고 여기 한번 찍고 이렇게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근데 거미가 여기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들렸다가 이렇게 오는 인공지능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이 바로 달려오지 않아요. 이쪽에 멀리 있으니까요. 아주 멀리 뒤에다가 배치를 해주면은 싸움이 되게 이쁘게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다른 분들 한번 보고 허밋 공격 왔네요. 이게 허밋이 사실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친구인데 굉장히 까다롭죠. 근데 허밋 지금 거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보세요. 거미 싸움 봅니다. 요렇게 싸웁니다. 요렇게 여기 있는 애들 안 오죠 한 번에. 네, 요렇게 싸워주는 거 요렇게. 그래가지고 애들 버벅이면서 좀 천천히 오기도 하고 굉장히 잘 막아주는 모습. 거미가 원래 스플 데미지는 없고 독 데미지죠. 이게 독 데미지가 이렇게 잘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친구인데요. 일단 문제는 저 허밋이 있어가지고 좀 물량이 많긴 많거든요. 허밋이 체력 리젠이 있어서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거미가 일을 잘해주면은 잘 막겠지만 거미가 일을 똑바로 못하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켜볼게요. 일단 저기는 우리 팀은 일단은 다 막아주면 좋겠지만 저희 팀 한 분은 뚫린 것 같고요. 일단 허밋 나도 이렇게 잘 막아주는 모습이었어요. 잘 막았죠. 좋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럼 여기가 지금 봤을 때 우리 팀이 울버린이고 거미인 걸 봤어요. 저쪽 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아마 저쪽은 아 우리는 언제 공격 가야겠다 이런 계산을 하실 것 같아요. 일단 럼업도 한번 합시다. 럼 빠르게 탈게요. 지금 거미라서 럼 빠르게 타기 딱 좋아요. 게다가 지금 저희 팀원분 흘린 걸 저희가 좀 먹잖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먹은 거 덕분에 돈도 기존보다 좀 많아가지고 조금 더 럼 타기 좀 수월합니다. 엘리트 아처 준비해 줄 거고요. 엘리트 아처는 뭐 언제나 사기 캐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워낙에 좋기 때문에 엘리트 아처 그냥 들어가 줘가지고 초반에 빠르게 럼을 타주는 걸로 할게요. 거미 엘리트 아처면 2라운드 당연히 무난하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거미 위치 나중에 조금은 바꿔줘야 돼요. 조금은 바꿔줄 건데 그냥 이쯤에 두면 될 것 같아요. 이쯤에다가 둬줄게요. 여기다 두면 될 것 같고 3 엔트를 올릴 정도면 진짜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노랑님 괜찮을지 모르겠네. 이런 경우에 차라리 한번 롤 돌리는 것도 뭐 괜찮죠. 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2라운드도 맞기 힘들 겁니다. 저거 보니까 패를 엘리트 아처 한 발짝 나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요렇게 싸우는 모습. 엘리트 아처 뭐만 해? 야 거미야 니가 뭐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오케이. 2라운드가 어쨌든 좀 아플 수 있는 라운드거든요. 거미 입장에서는 체력이 좀 더 많아졌고 데미지도 좀 까다로운 친구라서. 그렇지만 그래도 잘 막습니다. 이거는 3라운드가 좀 불안하면은 아예 그 저거를 넣어주면 좋아요. 좀 더 튼튼한 걸 넣어주면 좋고. 뚫리겠는데 엘리트 아처가 먼저 맞아버리는 게 타격이 컸나 본데요. 나도 많이 뚫렸는데 이거 큰일 났다. 우리 팀 전체적으로 분위기 안 좋네요 이러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났다. 큰일 났다, 울티. 어떡하냐, 이거? 일단은 난리 났어요, 지금. 욕심부린 게 화를 불렀구만. 8에 1, 4, 4, 1. 엘리타치 하나 더 넣었으면 막았을 텐데. 욕심부린 게 화가를 좀 불렀네. 많이 불렀네요. 물벌이 많고. 너 울버린 진짜 세긴 하다. 설마 이거 뚫려버리진 않겠지, 그래도? 한 마리씩 죽어나가면서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아니, 괜찮은 것 같아요. 노랑리 롤 돌렸네요. 그쵸, 롤 돌렸어야 되는 패죠?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그냥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러면은. 그래. 거미를 그냥 올리고, 셀파를 해버리는 게 맞겠다. 요렇게 가죠. 그나마 이게 맞을 것 같네요. 거미 위치를 내가 잘못 생각했어. 거미가 앞에 있어야 되네요. 요렇게 세 마리 넣는 걸로. 럼 타는 건 좀 일부러 취소했습니다. 거미가 사실 이거 들어가면 잘 맞긴 하는데 3라운드도 공격 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혹시 몰라가지고 한번 참아요. 나는 나무는 많이 캤는데 좋진 않아요. 솔직히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손해를 많이 봤죠, 초반에. 저희 팀 전체가. 저만 손해본 거면 또 상관은 없는데 팀 자체가 다 손해를 많이 본 거라 조금 아쉽고요. 아, 저 들어왔네요. 이게 들어올 때 좀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거미를 넣어줬는데 거미 업그레이드 해주기 잘했네요. 제대로 확실하게. 거미가 확실히 업그레이드만 해주면 딜이 좋아져가지고 훨씬 더 잘 맞긴 잘 맞는데 아, 그런데 아초 몇 마리 있는 것도 좀 아프긴 하거든요, 지금 봤을 때. 어야 이거 난리 났는데 이거? 거미에다 어차피 새끼 나오긴 하니까 그래서 막아주긴 할 거예요. 근데 되게 아슬아슬합니다 이거 살짝 이러면. 아이고 우리 주황 노랑이 어떡하냐 이거? 복구가 가능할지 모르겠네. 주황님 노랑님 주먹 드세요. 다 드세요. 노랑님한테 주먹 다 드시라고 말해야 되겠다. 킹업부터 할게요. 공업하죠. 이거 주황이 너무 망해가지고 저희는 공업하면서 갑시다. 주황이 노랑님이 망한 거지. 노랑님이 너무 망했어요. 주먹을 드리고 인컴을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게끔 하는 운영으로 갑시다. 너무 힘드시네요 지금. 아마 이거 복구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멘탈이 안 나가면 다행이야 이 정도면. 업그레이드 타면 올리면서 가고 하필 저기에 또 와이번이 들어갔네. 하필 가장 약한 집에 와이번이 또 들어간 게 있어서 그래서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타운 해주고 자 엘리타치 업그레이드 해줄 거고요. 116 엘리타치 그냥 많이 넣어가지고 화력으로 잡는다는 생각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약간 이제 좀 뭔가 아쉬운 느낌이 살짝 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싸우는 구도가 좀 더 확실하게 딱 벽에 붙어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거미가 생각보다 많이 맞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939341 주황님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큰 거예요. 보면은 다 많이 먹으셔가지고 120 럼업 일단은 다 올려주고요. 어차피 5라운드도 잘 맞거든요. 그리고 5라운드 올 게 아니에요. 거미를 봤기 때문에 5라운드 올 근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넘어주고 울버린을 계속 가시면 결국 10라운드 우리 엄청 약하겠네. 저희는 일단은 공격이 오던지 안 오던지 가야 될 라운드 정해져 있거든요. 이미 언제 갈 건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킹업을 하면서 저쪽 공격 오는 거를 그냥 잘 대응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쪽 공격 왔을 때 잘 대응해가지고 게임을 풀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땅막이네. 진짜 땅막이야. 아슬아슬하게 땅막이네. 그쵸? 엘리트 아처 확실히 멀티샷은 진짜 기깔나긴 한다. 멀티샷 진짜 좋긴 하다. 셀파 이미 해버렸지. 그게 좀 아쉽긴 하고 엘리트 아처도 봤거든요. 이러면? 그치? 엘리트 아처도 봤고
주황님이, 노랑님이 조금씩 복구가 가능하려나? 가능을 해야지 게임이 저희가 그나마 좀 나중에 후반 가서라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킹업 킹업 해가지고 인컴 조금이라도 챙기면 좋거든요. 저희 팀원들 킹업 일단 하라는 오더 내려주고 까먹지 않게. 오케이, 킹업 계속 눌러주고요. 자, 너 이거 하나 넣어. 내가 보니까 이거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Constrained Spirit. 이거는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이 요정처럼 생긴 걸로 되는데 얘가 분신을 해주고 분신도 데미지를 좀 받아주기 때문에 저거 괜찮거든요. 약간 탱, 딜탱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하나 준비해줄게요. 올 거면은 6라운드. 6라운드 올 것 같습니다. 5라운드는 절대 안 올 거고요. 근데 6라운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6라운드 오는 것 같고 일단은 GI 한번 봅시다. 스킬이 다음부터 2번 선에 뜨거든요. 이몰레이션 스킬 이몰 스킬 이몰 나 팀원한테 알려주고요. 럼업을 한번 더 해줘도 될까? 아니 업그레이드 타운 한번만 하고 가자. 일단 저도 한번 좀 말렸었던 패라서 여기서 럼을 한번 지금 올리는 건 좀 욕심이고 이제 끝나고 6라운드 맞고 올릴게요. 6라운드 뭐 넘어가고 나서는 뭐 그렇게 걱정할 건 없거든요. 그것만 올리면서 가고 좋아요. 잘 막았어요. 엘리다 저희 쫙 넣어준 다음에 사실 여기서 롤 돌리는 것도 지금 생각해봐도 됩니다. 체인지 타워. 왜냐면은 이제 엘리트 아처가 좋긴 하지만 10라운드에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10라운드 생각해보면 슬슬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이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이라도 10라운드 대비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지금 노바인가 보네요. 돈을 하나도 못 받는 노바. 저희가 잡아도 돈을 아예 못 받기 때문에 저분이 흘리면 이제는 그 돈이 다 공중으로 증발해버리죠. 그래서 토네를 엄청 많이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자, 피읍 나무 여기다가 프로톤. 좀 애매하게 나왔는데 프로톤이라 33 피읍 원더러 좀 애매하게 나온 게 많네요. 이거 조금 좋지 않아요. 탱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이긴 한데 오버시어를 가져야 되나? 오케이 보죠. 이거 그치 요즘에 저거 많이 간단 말이야. 오셨네요. 6라운드 올만 했죠? 가장 올만한 라운드예요. 6라운드가 그냥 가봅시다.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선례까지 때린 거라 저쪽은 자신 만만했어요. 중복 컷 빨리 해주면 당연히 좋고 중복 빨리 잡긴 했습니다. 다행히 거미가 죽고 나서 새끼가 나오니까 그건 좋은데 화력으로 이게 잡힐지 모르겠네요. 나머지들이 뚫리면 힛업 해주면 되거든요. 큰일 났다. 킹업 킹업 마무리하죠. 힛업 힛업이라고 말해줄게요. 힛업을 해서 체력부터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이 막긴 막았는데 저는 저희 팀원들 다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많이 뚫렸거든요. 아무래도 일단 100마리 뚫린 거 일단은 굉장히 안 좋은 신호라고 보면 되고요. 두 마리 같이 오면은 주먹 써가지고 그냥 잡아버려야지. 오케이. 내 거는 중부를 잡았으니까 이몰만 해가지고 가면 되니까 얘네들 와이번 있죠. 와이번 같은 거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이번만 좀 잡아주고요. 얘네들 마무리해서 아처랑 해가지고 잡아줄게요.
근데 2몰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잡을 때 리젠 리젠업 하자고 할게요. 9에 7 약간 주황형이 좀 저거를 많이 타는 스타일이네. 럼을 많이 타는 스타일. 자, 소울 오브 히어로 팽하면서 딜할 수 있는 캐릭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데미지가 좋거든요. 소울 오브 히어로 그냥 데미지 좋은 채로 그냥 갈게요. 오버시어는 당연히 피읍이죠. 요렇게 갑니다. 엘리타치 업그레이드 해놓고 이거 피읍 하나 더 챙긴 다음에 롤 또 돌릴 겁니다. 여기서 챙길 거 딱히 없어요. 이거를 우리는 내가 봤을 때 10라운드가 저희가 진짜 고비거든요. 10라운드 무조건 올 거예요. 10라운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킹업이 풀업이 돼 있으면 10라운드 적당히 뚫리면 맞긴 하거든요. 그걸로 막아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넘은 일단 타자. 확실히 엘리타처 이번 라운드 엄청 강력하네요. 7라운드에 그냥 다 녹여버리니까 상성상 우위거든요. 오케이. 이거 일단은 우리가 일단 킵을 하는 게 맞나? 잠깐 킵 해볼게요. 잠깐 킵 해본다고 일단 말하고 나무 6마리? 패 좀 봅시다. 10라운드 저기도 약한지 확인해봐야 되거든요. 투스카르. 아, 투스카르 있으면 약한 건 아닌데. 그치? 파랑님이 그렇게 센 건 아니고 지금 초록님도 이번 라운드 뚫렸다는 거는 그렇게 막 10라운드가 좋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같이 죽자는 식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죽어보자 라는 스타일로 일단은 확인 체인지터 돌리고 노예 오라클 썬더버드 패 잘 나왔거든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뭐 항상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썬더버드에다가 노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노예가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일단 서프라이트 가가지고 어떻게 그림을 좀 이쁘게 그릴 수 있으면은 그렇게 그려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업그레이드 해주고 언리시드 요렇게 일단은 탱 바꿔줄까? 솔 오브 히어로는 지금 당장 못 바꿀 것 같은데. 엘리타처 더 준비를 해줄게요. 아니 엘리타처 말고 엘리타처 더 준비할 순 없겠다. 이거 썬더버드 그냥 더 넣어가지고 가봐야겠다. 이게 사실 10라운드는 맞기 좀 빡빡한데 우리가 나무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봐야 되거든요. 1000, 1000, 1500 이번 라운드 끝나면은 애매하네. 저쪽도 아마 레이지는 못 올릴 것 같은데. 같이 가는 거 할라 할까? 저희는 킹업 올라갔잖아요. 킹업 올라갔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심나의 후레각을 보고 저기에서 3레이지 올라가면 6레로 같이 자레로 노려보죠. 요렇게 말해야겠다. 자살 레이지도 노려가지고 게임 끝내는 느낌으로. 이거 6레이지는 엄청 빡빡해가지고 저희가 킹업이 유리하니까 위에서 괜찮을 것 같아요. 할만할 것 같아요. 요렇게 말해줄게요. 팀원한테 276 일단은 팀원들한테 이렇게 지금 방향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킹업이 들어가는지 확인해봐야죠. 공업했네요. 공업만 한 거라면은 이거는 어쨌든 공업만 한 거면 저쪽은 쇼크웨이브 있었나? 그걸 못 봤네. 쇼크웨이브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마나를 썼어요. 마나를 주먹에 썼고 공업만 했다 일단 확인. 공업만 했다.
근데 힛업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킹업을 안 했어요. 저기를. 아 이게 진짜 노예가 이게 지금 들어가면 너무 늦는데 썬더버드 들어가야 되나? 지금 고민이 엄청 되거든요. 이 노예가 길막이 한 개 명확해서 분명히 후반에 봤을 때는 이 패가 나쁜 건 아닌데 지금 당장은 너무 안 좋다는 거죠. 패가 지금 당장이 좀 많이 약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라클이라도 일단 해줍시다. 오라클이라도 묻혀줘야겠어. 오라클하면 데미지 받는 데미지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탱을 좀 더 잘해줄 수 있죠. 다크도 올라가긴 하겠네. 안전하게 가냐? 나 노예니까. 아니 그래도 가보자. 한 번에 오케이 일단 이렇게 말하자. 가보자. 아니 저도 좀 이게 확신이 안 서가지고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도 약해요. 네. 3레이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역전강 노릴 수 있는 거라 다크드 있어서 충분히 일단은 괜찮긴 하거든요. 저 10라운드 약한 거 확실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충분히 갈만하다. 펄브 하나 더 넣고 오케이 펄브는 다 들어갔고요. 저희 다 짤 많이 넣고 업그레이드 타운 한번 해줘야겠다. 그치? 나무 노랑님 이제 나무 아끼시고 주황님 주황님이 나무 많으시니까 퍼지 두 개 해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보겠다. 제가 판다렌 두 개 할게요. 이렇게 말할게요. 제가 판다렌을 두 개 하고 퍼지 판다렌을 하고 가는 느낌으로 갑시다. 퍼지랑 내 퍼지랑 판다렌까지 해야 되니까 나무를 좀 생각해보고 후레입니다. 후레. 후레. 저쪽이 레이지 올리면 올리면 올리고 아니면 안 올리고 오케이 요렇게 말해줄게요. 이거 왜 안 올리냐면은 이거 만약에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주황형 너무 힘듭니다. 네 주황형이 너무 힘들기 뻔하기 때문에 굳이 주황형 더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그쵸? 주황형 더 힘들게 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 안 온다 그러면은 저희는 더 올리면은 이제 주황형 완전히 그냥 망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냥 복구가 아예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하면은 레이지 안 올려가지고 주황형을 좀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려야 된다 라는 판단이고요. 아마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뭐 안 왔으면 레이지 올라갈 만하죠. 판다렌 해주고 짜에 더 넣고 레이지 저쪽도 안 올리겠네. 얘네 넣어주자. 서로 레이지 안 올릴 거예요. 그럼 잘 막아줘야겠죠? 럼업하고 일단 노예를 안 보여주잖아요? 노예를 안 보여주는 것만으로 저희는 좀 2점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번 라운드 저도 사실 힘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엘리트 아처라서 멀티샷 데미지라 데미지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이제 지켜볼게요. 아이고 거의 다 잡았는데 우리 팀 난리 났네.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이거. 거의 다 잡았는데 못 잡았죠? 아쉽네요. 럼업 일단 한번 더 해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킹업이 다 올라가 있는 거긴 해서 못 잡진 않을 거예요. 저쪽에 아마 레이지 올렸으면은 저희도 레이지 올려가지고 게임 그냥 같이 죽는 걸로 갔을 공멸로 갔을 텐데 레이지 올리지 않은 모습이었고 저쪽이 판단을 잘했죠. 저희는 되게 패가 안 좋았습니다. 야, 야, 피 없는 애부터 먼저 쳐. 침착하게 얘 잡고 얘 잡고 그 다음에 얘 잡고 얘 잡고 요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피 없는 애들 위주로 쳐주고 이모를 그냥 켜놓으면 됩니다. 피 쓰셨고
이젠업 조금이라도 해주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힐을 하나라도 더 빼가지고 덜 빼가지고 이젠업 한번 해주고요. 3000 힐 한번 더 천천히 위로 올라가면서 타는 걸로 하자. 여기 있는 애들 먼저 치면 되고. 야 이거 근데 게임 힐 하나 더 빠지겠는데? 힐이 다 빠지겠다. 큰일 났다 그쵸. 이 다 빠지겠어요. 너무 세가지고 레이지 안 올라갔는데도 이렇게 힘들어? 아 노레이지도 힘드네. 노레이지도 힘드네. 노레이지도 힘들어 막는게. 다크가 없으면 너무 약하구나.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방으로 역전할 수밖에 없겠다. 한방 역전을 꿈꿔야겠네요. 12라운드 못오게 오라클 엄청 가야지. 저희 12라운드도 지금 안좋아요. 저 럼도 그렇게 많이 못하거든요. 지금 구도가 안좋아서. 155 올리고. 오라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긴 하네. 근데 솔직히 이제 노예 깔아가지고 아예 패 못 볼 테니까. 아 패 보긴 하겠다. 12라운드 공격 안 할 테니까 주원 만약에 노랑형이 막아준다고 하면은 패 못 보겠지. 스킬업부터 올리거나 아니면 공격부터 가거나 한데 뚫리면 그냥 죽는다는 마인드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뚫리면 진다라는 마인드로. 빨강님 패 좋았네. 와이번 윈드라이더 저거 세죠? 12라운드 막을 패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딱 봤을 때 12라운드 막을 거는 안 보여요. 11 가자고? 공석 없는데 헬레이저 있는데 괜찮겠어? 저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저게 걸리네요. 저게 걸려. 저거 지금 다 막을 수 있는 패예요. 헬레이저랑 얘네는 워낙에 또 잘 막는 패라서 저거 하기 힘들죠? 11을 오네요 역으로. 하긴 넘어 올리자. 이거는 뭐 선레이저였기 때문에 이거는 말려 죽이겠다는 거네. 말려 죽이겠다는 거야. 오더 하는 거 보면은. 왜냐면 이거 한 명이 뭐 막아요. 만약에 제가 막아요. 뭐 주황님이 막아요. 뭐 누가 막아요. 그럼 다 막을 수는 없거든요. 말려 죽이겠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다 막는 그림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에. 이거 막기도 힘들거든요, 사실. 관통지랑, 관통지를 최대한 많이 챙기는 게 10라운드 할 때. 관통지 최대한 많이 챙기는 게 원래 국룰이라서. 이거가 이제 이몰이 있긴 해서 다크 올라가고 하면 어떻게 막긴 할 것 같은데, 저도 깔끔하게 막진 못해서. 그쵸? 제가 뭐 캐리할 수 있는 그림은 아닐 것 같고요. 노랑형이 너무 망, 주황형도 너무 망해버렸다. 이거가 완전히 망해버려가지고 큰일이네요. 다크 올라가야지. 다크 올라갈 수 있나? 다크 올라가야 나무가 안 되겠네. 2000, 3000. 나무가 없어서. 리젠은 우린 풀이야? 혹시? 리젠은 솔직히 풀이라고 봐야 되고 다크 가능하면 다크 올리는 게 최선이거든요. 3000, 2000, 2500. 그래도 안 올라가겠네. 근데 중보 한 마리지. 오케이. 숨을 잡을만 하다.
지금 풀업이니까 각오해부터 잡자. 발리스타부터 치고 오케이 찍죠. 오 찍자. 어차피 찍어야 돼. 원래 그냥 공격할까 했는데 그냥 찍읍시다. 저희 말려 죽일 생각이니까 인컴 킹업이라도 해서 인컴 조금이라도 챙기시게 해줘야겠다. 아마드 핀드 중보 일단 잡아주고 다크 일단 마무리하는데 다크가 마무리가 이게 1틱으로 안 돼요. 나무가 살짝 부족한 거라서 다크 돌아오면은 되긴 합니다. 다크는 근데 못 쓰겠죠? 만화가 없으니까. 근데 게임 끝나진 않을 것 같고 문제는 저희가 계속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크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캐리를 해야 되는데 그림 봤을 때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그냥 다크 올라간 거 봤을 거예요. 그냥 다크 쓸게요. 어떤 스킬인지 안 봐도 저쪽 입장에선 똑같을 거기 때문에 12도 올 거예요. 12도 올 것 같네요. 바로 올라간다. 노예 길막으로 버텨야 될 것 같거든. 이거 다른 거보다 노예 길막으로 버텨봅시다. 노예 같은 경우는 항상 길만 잘 막아주면은 솔직히 제일 좋은 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한 게 없어요 솔직히. 해가지고 한번 믿고 한번 가보죠. 뒤에 있는 거는 그냥 팔아주고 팔고 노예 업그레이드 하나만 해주고 요렇게 가보죠. 12는 또 안 왔어? 현례를 안 올렸네요? 제가 잘 막을 걸 알고 그럼 13 아니면 14 14를 오겠지. 14를 엘리타 저 있으니까 내가 황해라 뽑고 14라운드 반격을 꾀할 수 있을까? 노예가 있으니까 썬더버드면 기본적으로 좋긴 한데 힐러도 있고 원딜 라인은 되게 튼튼한데 이감 없는 게 조금 걱정이고 일단 노예는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노예를 안 걸렸으면 좋았겠지만 노예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노예 걸렸다. 확실히 12라운드가 왔으면 이득 봤을 수 있겠다. 약간 좀 수비적인 오더밖에 못하는 게 좀 아쉽네요. 14 탱크는 없지. 17 힘 모으고 17 가는 거 아니면 14 가는 거. 14 갈게요. 저기도 오겠네요. 노예 걸렸고 저기도 뭐 생각 있으면은 오겠지. 게임 끝낼 생각이면 노예가 있어도 사실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노예 한계가 아마 그냥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감이랑 화력이 좀 더 받쳐주면 물론 당연히 되겠지만 아직 그렇게 받쳐줄 수 있다는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저쪽 입장에서는 그냥 노려볼 수 있거든요. 레방으로만 와도 훌륭하고
노예는 많이 넣었습니다. 길막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충분히 갈 나무는 모였습니다. 그래도 노랑형도 되게 힘든 와중에 그래도 꾸역꾸역 그쵸? 럼 올려주셔가지고 지금 보는데 근데 많이 힘들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쵸? 주황형이랑 비교했을 때 밸류가 엄청 가였기 때문에 핑 찍고 일단은 같이 간다는 느낌으로 호레 호레라고 말해주고 그냥 선레는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갈 수가 없고요. 후레로 계속 볼게요. 찍어주고 783 킹업을 했을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운영하면 킹업하는 게 제일 좋아서 이거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 89에다가 일단은 계속 노예 넣자. 노예를 최대한 많이 두껍게 썬더보드 더 올리면 되고 노예는 돈도 벌 수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많이 넣는 것도 있거든요. 오라클 스프라이트 업그레이드 13에다가 됐스. 요렇게 가보죠. 야 팔아봐. 143 업그레이드 어차피 안되네. 노예 넣어주자. 돈 남는거 저쪽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라운드라 갓 레이지 안 올릴 거고 저쪽에 레이지 올리면 같이 올릴 생각인데 레이지 안 왔죠? 저희도 레이지 안 올립니다. 저희는 저쪽에 약함을 물어 뜯어야 돼요. 후방 갈수록 안 좋긴 하거든요. 악영향이 미쳐지긴 할 텐데 그래도 저희가 지금 막 너무 안 좋냐 상황이 캐리 원맨 캐리 그림으로 가야 돼. 내가 캐리하던지 아래 있는 주황형이 캐리하던지 둘 중 하나로 가서 게임을 이기면 될 것 같아요. 레이즈를 지금 올린다? 확인. 너무 늦게 올렸죠? 이건 솔직히 그냥 오실 거면 그냥 과감하게 오시던지 말았으면은 그냥 말았어야 되는데 이건 당연히 노예가 있기 때문에 다 맞고요. 주황형도 막아줬으니까 당연히 맞고요. 패를 봤을 때 17라운드 충분히 갈만하거든요. 17 찔러가지고 게임 끝내는 느낌 괜찮을 것 같아요. 노예가 많은 거 보고 저쪽 팀 입장에서는 아 이거 노예 때문에 좀 그렇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다운 해주고 스킬업은 해줬네요. 워터텀프고요 스킬 업그레이드 타운 계속 올리고 인구 뚫어서 슬슬 저거 해줘야 돼. 세라핀 꺼내야 돼. 그리고 이거 인페르나에 넣을 수 있거든요. 아마 인페르나에 넣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쪽에선 저만 잡으면은 이제 게임이 저쪽 팀 마음대로 게임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저쪽 팀 그냥 이번에 게임을 그렇게 풀어갈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일단 세라피 무조건 꺼내야 되니까 꺼내고 황멜리타 저 생각하면은 3마리 정도 남겨두는 게 좋고 뒤에는 노예 좀 먹인 다음에 세라핌 일단은 꺼낼게요. 거미 먹이고 2번 아 씨 아 잘못 먹였다. 야, 왜 위치를 이러고 있어? 10레벨 업그레이드 타운 이거 엘리타 저 미리 보내야 되는데? 임페 안 왔다고? 오케이 그럼 다행이고 애들 배치 좀 잘해주자. 세라핌 위치 잘 잡아야 돼요? 되게 안 좋아요 지금. 17 선 저 서지 할게요. 17라운드 선 레이지 간다. 밸류 높은 걸로 해가지고 이겨버리자. 황해라 있어가지고 충분히 막을만 하거든. 공성딜이 없긴 한데 썬더버드도 뭐 괜찮고 배치 잘해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 아크메이지 무조건 준비해야 되고 한 16라운드 갈 수 있어도 나쁘지 않아. 16라운드 잘 막아요. 저게 잘 막아서 16라운드 좀 별로일 것 같고요. 황해라만 이쁘게 준비해주세요. 황금 엘리타처만 12,300 밸류. 저기도 살짝 뚫리네요. 저기도 일단 꼬이긴 꼬였나 본데 누군가? 주황님은 엄청 럼을 많이 타시는 스타일이구나. 아크메이지 준비 메시아구나. 트라이던트 많이 연초님 패 좋네. 트라이던트에다가 라이더까지 있어가지고 패는 진짜 좋네요. 일단 여기서 앞에 있는 노예들 먹여야 되거든. 배치가 좀 더 이쁘게 싸울 수 있을 것 같고 세라핌을 완전 뒷배치로 빼줘야 돼. 일단은 다른 건 모를게. 영웅은 일단 넣어라. 그리고 너도 아예 이쪽으로 빠져. 오라클 이쪽으로 이거 하나 넣고 뒤로 하나 빠지고 엘리타츠 여기다가 하나 넣고 여기다 하나 넣고 엘리타츠 여기 하나 넣고 아크메이지 올리고 하나 넣고 일단 이번에는 노예 그냥 올려가지고 쓰다가 아 노예는 이거 의미 없구나. 돌려야 되는구나. 노예를 먹였어야 되는데 너 욕심이 너무 많이 부른 거 아닌가? 생각이 지금 되네. 로이 돌려야 돼. 한 번 더. 탱크 안 나오나? 헬기밖에 안 나왔어? 아 이거 좀 안 좋은데요? 노예를 써야 된다고? 황해라에다가 임페 임페드 한번 넣고 아크메이지 올라간다고 치고 헬기 들어가고 그냥 벨루빨로 밀어야겠는데? 이따 확인! 노예를 너무 많이 놔뒀다. 이쁘게 싸울지 모르겠네요. 주황님도 올 서지 하자. 17 선례 올 서지 하고 갑시다. 17 선례 이거 노랑형 너무 고통이라 한판 지금 한 라운드 한 라운드가 빨리 게임 빨리 끝내야 돼요. 아니 아예 복구가 아예 안 되는 느낌이라 괜찮을 것 같다고요? 네. 그럼 저랑 노랑님만 저랑 노랑님만 서지 하는 걸로 하고 갈게요. 인페데몬 더 들어가면 되고요. 이따가
162 골드 공각세 헬기 아 크메이저 업그레이드 공각대 하나 업그레이드 쓸거 하나도 없지 돌려버려야 돼 동차 나왔다 동차의 나이트라 그나마 좀 키카드가 나오긴 했는데 동차 하나 넣고 나이트 하나 준비해주자 나이트 네크로맨서라 취소 나이트 업그레이드 요렇게 갑시다 서지 해주고 아크메이저 업그레이드 못 올리는 게 너무 아깝네 임페나 데몬 데몬 갈 수 있으면 데몬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같이 가보자 이거 형들 어? 나무가 조금 하나 더 넣었다는 게 후... 되는 대로 할게요 되는 대로 하자 이번에 그냥 끝내자 이번에 그냥 끝내요 노랑형 너무 힘듦 노랑형 너무 힘들어 지금 끝낼 수 있으면 끝내야 돼 레이지 바로 올려야 되고 일단 지금 보면은 길막하면서 막는 모습이었고 황해 라이브로 넣어줬거든요 황해라 넣어줬고 이따가 레이지를 아 근데 못 올라가겠네 그쵸 이미 배틀이 끝난 데가 있어가 전투가 끝난 데가 있어가지고 못 올라가고요 이거 일단은 봅시다 잘 막긴 잘 막았어요 노예 길막도 이번에 굉장히 한 건 했거든요 막아주기만 하면 되고 여기가 몇 명이 뚫렸는지가 중요합니다 100개 일단 보이는데 한 명이라도 막았으면은 게임 안 끝날 거예요 킹어 풀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막았을 게임 안 끝날 거다 저희는 일단 다행히 저희는 잘 막았죠 지금 보면은 패가 잘 나왔어요 제가 계속 패를 바꾸면서 패가 잘 나왔기 때문에 좋았고 이거 지금 카오스 골렘 두 개거든요 중보 두 개인 거 꽤 크고요 데몬 있는 거 당연히 크고요 저기가 레이지 올렸는데 저기 5레이지거든요 7 안 하면 레이지 안 내리면 이거 게임 끝납니다 레이지 안 하면 5레이지 지금 5레이지인가 4레이지라서 공속 빠르거든요 5레이지잖아요 7을 해야 돼요 저쪽은 아니 끝나니까 자 이거 지금 굉장히 많긴 하네요 중보 치시는 모습인 거고요 중보 잘 안 죽죠 일단 힐 하나는 바로 나갈 거예요 힐 하나 빠졌고 힐이 지금 두 개 나왔습니다 중보 하나 더 남았는데 중보 치고 계시고요 다른 애들은 그래서 피가 안 달았어요 다크가 아마 슬슬 돌아올 건데 다크 돌아오게 되면은 그때가 좀 핵심일 것 같긴 한데요 이몰이 아니라서 생각보다 라인 정리는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를 잘 잡아줄 수 있냐 이게 거의 마지막 다크라고 보면 돼요 마지막 다크가 한 번 더 돌면 저희가 이기는 거고 다크가 한 번 더 못 돌면 저쪽이 지는 겁니다 일단 다크 지금 이제 끝날 거고요 지금 65마리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킬도 썼고요 60마리 아직 60마리예요 워스턴프는 워스턴프나 다크 둘 중 하나만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킬 하나 아직 남았거든요 이제 마지막 킬 나왔어요 다크 워스턴 부수습니다 다크 아직 안 돌아오나봐요 쿨 긴가봐요 좋아요 마지막 킬 빠졌고요 이거 50마리라서 다크가 돌아와도 마나가 많은 게 아니라 다크 딱 돌아올 정도 지금쯤 돌아올 거거든요 다크가 여기서 이제 다크가 돌아와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워스턴 그냥 쓰신 거 보면은 아마 게임 끝날 거라고 생각하셨나봐요 다크가 아마 안 돌아오나봐요 이렇게 역전승 좋아요 승리